도란 문장, 두 문장 정도 있는 것 같던데 계속해서 수업하겠고요. 그다음에 추가 어휘 공부해야 하는 거 스피드 퀴즈 100점 맞기 도전을 전번에 수준했는데 100점 맞았는데 말하기 시험 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서 숙제는 패턴 영어 8 쓰기 시험 두 번째 시험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문장 오늘 수업이 마무리될 것 같은데 마무리 말하기 시험과 쓰기 시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오늘 뭐 프린트물 숙제를 하면서 드렸습니다. 추가 어휘에 관련된 건데요. 예, 거기에 보면은, 숙제 보면 뜻이 써 있죠? 그 뜻에 해당되는 단어를 찾아서, 예, 세 번씩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패턴 영어 8. 오케이. 알겠습니다. 승빈이부터 해볼까? By car. You will have to buy your car. Okay. 오늘 패턴은 뭐예요? You will have to 패턴이죠. You will have to 패턴인데요. 뭐, you will은 어떻게 줄였을 수도 있느냐면, you will 이렇게 줄여서 you'll have to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번에도 설명했듯이 will은 언제 일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였죠? 미래. 오케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니까 현재가 아니고 언제 일입니까? 미래일이죠. 그 다음에 have to는 have는 갖고 있다, 가지다, 뭐 갖고 있다 라는 뜻이긴 하지만 have만 있는 게 아니고 have to가 같이 붙어 있으면 무슨 뜻이라 했더라?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해야 할 것이다.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었죠.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will have to가 붙어서 하나의 의미가 된거 will have to 뭐뭐 언제 미래에 뭔가를 해야만 할 것이다 할 때, you will have to 패턴을 쓴다고 지난번에도 설명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남아있는 건그 차를 사다라는 말만 넣으면 되겠죠. 차를 사다. 그렇죠? 오케이. 그럼 차를 사다가 뭐죠? 차를 사다. 그렇죠. buy a car 하면 차를 사다 말이죠. 그래서 너는 차를 사야만 될 거야. have to buy a car 하면 되겠죠. You will have to buy a car. You will have to buy a car. 오케이. 계속해서 직원이 해볼까? You 그렇죠. 너는 미안하다고 말해야만 할 거야. You will have to say sorry. You will have to. 미안하다고 말하다라는 말만 붙이면 되겠죠? 미안하다고 말하다. Say sorry 하면 되겠죠. 너는 사과해야만 될 거다. 이 말이죠. 너는 사과해야만 될 거야. You will have to say sorry. 하면 You will have to say sorry. You will have to say sorry. 그 다음 계속해서 지우하면 되겠죠. You will have 그렇죠. 오케이. 너는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 You will have to. You will have to 뒤에 뭔가를 먹다란 말을 넣으면 되겠죠. 뭔가를 먹다. Eat something. 하면 되겠죠. 이제 eat something 정도는 쓰실 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너는 뭔가 먹어야만 할 거야. You will have to eat something. 아? You will have to eat something.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민이 차례네. Very good. 그렇죠. 너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다란 말은 너는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 You will have to. 그 다음에 그것을 후회하다란 말로 하면 되겠죠. 그것을 후회하다. Regret it. 하면 되겠죠. 오, 열심히도 공부해왔네요. 그것을 후회하다. Regret it. 너는 그것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You will have to regret it. 그니까, you will have to regret it. You will have to regret it. You will have to regret it. Regret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Regret. 그렇죠. 하다시로서. 뭐뭐 하다, 후회하다. 라는 뜻이겠죠. Regret, 후회하다.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어쨌든 와야만 될 거야. You will have to. 그 다음에 한글로 막 말하면 되나? 지민이가 해보고 싶대. You will have to. Come 그렇죠. You will have to come anyway. 하면 되겠죠. Come anyway. Come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오다. 그 다음에 anyway는? 그렇죠. 어쨌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지 온다. 이 말이죠. 무슨 일이 있든지 와야 된다. Come anyway. 넌 어쨌든 와야만 될 거야. Come anyway. You will have to come anyway. 라고 말하면 You will have to come anyway. 어쨌든 와야 될 거야. You will have to come anyway. You will have to study English. 너는 어쨌든 영어 공부해야 될 거야. 뭐 이런 얘기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ill have to 모르겠대요. 아까 했으니까. You will have to pay for this. 하면 되겠죠. pay for가 대가를 지불하다, pay가 돈을 낸다, 뭐 요금을 지불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this는 이것이란 뜻이죠. 이것의 대가를 치르다 이 말이죠. 이 대가를 치르다, pay for this. 너는 이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이다. You will have to pay for this. 하면 되겠죠. You will have to pay for this. You will have to pay for this. 오케이, 그다음 계속했어. 그렇죠. 구입하다, buy 하면 되겠죠. Buy. 차를 한대 사다, Buy a car. 너는 차한대 사야만 될 거야. You will have to buy a car.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say죠. 말하다, say. 말하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Speak, say, tell, talk 이런 것들. 그 중에 미안하다고 말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미안하다고 말하다, say sorry 해야 되겠죠. Say sorry. 사과하다, say sorry. 그다음 어떤 것 오케이. 어떤 것이 전번에 시험에서도 안 되는데? 그렇죠. 어떤 것 something이죠. something. something. 그럼 어떤 것을 먹다. is something. 그렇죠. 너는 어떤 것을 먹어야만 할 것이다. you will have to eat something.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냥 계속해서 후회하다. 잘 모르겠대요. 이번엔 지민이가 하면 되겠네. 그렇죠. regret. 후회하다. regret. 그것을 후회하다. regret it. 너는 그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you will have to regret it. 하면 되겠죠. you will have to regret it. 후회하다. regret. 오케이. 난 계속해서 오다. come이죠. 오케이. 어쨌든. anyway. 그래서 너는 어쨌든 와야 될 거다. you will have to come anyway. 하면 되겠죠. you will have to come anywa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그렇죠. 이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다. Pay for this. 너는 이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이다. You will have to pay for this.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2차 말하기 시험이니까 훨씬 잘하고 있네요.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쓰기 시험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통문장. 수업했던 것, 말하기 시험 한 다음에 덜 했는 거. 오케이. 그래서 누구 차례더라? 오케이, 가볼까요? looks like 오케이, 잘했네요. 거의 다 맞았네요. 그렇죠? 자, 너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looks like low clouds. 그렇죠. 이 뜻이 빠졌죠. 낮은 구름, low clouds. 낮은 구름처럼, like low clouds. 오케이. 어떤 것처럼 보인답니다. 아니, 어떤 것처럼 보인답니까? 어때 보인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look like를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써야 되는 이유는 많이 얘기했죠. fog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은 낮은 구름처럼 보입니다. 안개는 look like low clouds 합니다. 안개는 낮은 구름처럼 보입니다. fog looks like low clouds. Fog looks like low cloud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우 차례네. fog looks white and spooky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엔 어때 보이답니다. 아니, 어때 보이답입니까? 어떤 것처럼 보이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look 뒤에 무슨 시? 그렇죠. look 뒤에 어떤 시 넣으면 어때 보이다. 그렇죠. 하얀 white. 어떤 하얀이죠. 그렇죠. 으스스한 spooky. spooky도 마찬가지. white도 어떤 시, spooky도 어떤 시니까 look 뒤에 어떤 시 넣어서 어때 보인다죠. 안개는 하얗고 귀신 나올 것처럼 보여요. fog looks white and spooky. fog looks white and spooky. 하면 되겠죠. Fog looks white and spooky.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Out of small water drop. Out of small water drop.
오케이. 그렇죠. 딱 한 군데만 고치면 되겠다. 아스로 워럴 드랍스. 그렇죠. 드랍스 해야 되겠죠. 물방울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방울 셀 수, 물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방울은 있어요. 그렇죠. 물방울 하나로 안개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물방울 들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로부터를 빠뜨릴 뻔했어. 그치? 뭐뭐로부터 아럽 됐습니까? 오케이. 안개는 형성될 수 있다. Fog can form. 무엇으로부터? Out of small water drops. 다 같이 fog can form. Fog can form. Out of small water drops. Out of small water drops. Fog can form from. 자, 자꾸 선생님 from이라 그러네. From을 써도 되거든요. 네, out of를 썼어요. Fog can form from small water drops. 되고 out of small water drops. Fog can form out of small water drops. 오케이, 그다음 승민이 차례겠네. Fog can form out of 이 부분이 어려운데 잘했네요. 뭐예요? Tiny pieces of ice. Tiny 작은 조각들. Tiny pieces 무엇의 of ice. Of는 무슨 뜻이라고 전에 한번 세 번 정도 얘기해 줬는데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그렇죠. 선생님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7번, 8번 정도 얘기하면 학생들이 알더라고. 이제 뭐 3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4번째 얘기합니다. of의 뜻은 무엇 무엇의란 뜻으로서 얼음의란 뜻을 만들고 있어요. 얼음의 조각들이죠. pieces of ice. 얼음 조각들 pieces of ice. 그래서 작은 얼음 조각들로부터 out of tiny pieces of ice. out of tiny pieces. 이런 부분은 노래를 외우는 우리 노래 자꾸 팝스 잉글리시 부를 때 보면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 가사 안 보고 이렇게 머리 쳐박고 이렇게 막 노래 따라 부르죠. 그렇죠? 선생님이 가사를 보세요 해도 전 다 알아요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노래 가사 외우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out of tiny pieces of ice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안개는 형성될 수 있습니다. Fog can form 무엇으로부터 out of tiny pieces of ice. Fog can form out of 아이고 Fog can form out of tiny pieces of ice. Okay, 계속해서 Fog. 오케이, 잘 모르겠대요. Sometimes form near water. 한 군데만. 그렇죠, forms죠. 오, 잘 알았어요. 자, 여기 s 왜 써야 되는지 얘기했죠. 그렇죠, sometimes가 있다고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 그렇죠, 알겠습니까? fog 안만 길어봤자 it이시고요. form은 하다시인데 it form이 아니고 반드시 뭐라고 한다? it forms였죠. 됐습니까? 안개는 때때로 형성됩니다. fog sometimes forms 어디에서? near water. fog sometimes forms near water. fog sometimes forms near water. 잘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민 차례구나. fog fog sometimes 그다음 뭐라고요? forms 그다음 어디에? near 자신이 없어 지민이가 mountain 할까 mountains 할까? okay mountains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산에만 안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이 아직 안 잡혔네요. 오케이, 마운틴스 하는 게 일단 맞죠? 그렇죠? 마운틴스 해야 되는 이유. 뭐 두 사람 한 명씩 들어볼까? 마운틴스 해야 되는 이유? 안개는 열고 있어. 또. 그렇죠. 산 여러 산에 다 안개가 생성될 수 있겠죠. 그렇죠. 두 가지 이유죠.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산을 셀 수가 있고. 그렇죠. 한 군데 산에서만 생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잘했습니다. 됐습니까? 안개는 때때로 형성됩니다. Fog sometimes forms. 어디에서? Near mountains. Fog sometimes forms near mountains.
됐습니다. 선생님이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죠, 그쵸? 그러니까, fog sometimes forms near mountains. Fog sometimes forms near mountain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 차례더라? 아, 지민이 차례. 아, 지민이 했구나. Fog sometimes forms over the wetlands. 오케이, fog. 선생님 쓰는 게 맞는지 보세요. Sometime 아까, sometimes 아까. Sometimes form 아까, forms 아까. Fog sometimes forms.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 Over. Over the? Over. Over wet. Over wet. Land 아까, lens 아까. 그쵸, 항상. 랜드. 랜드. 오, 보겠습니다. 맞았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안개는 때때로 형성됩니다. Fog sometimes forms. 어디에? Over wet land. 됐습니까? 오케이. Over wet land. 잘했죠. 어우, 그렇죠. 아우, 이거 S 쓰는 이런 이상한 규칙. 우리말에는 없어,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물론. Fog. 안만 길어봤자. It이고요. It forms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land는 무슨 뜻인데? 땅이란 뜻인데 땅은 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선생님 땅은 왜 없어요? 땅 하나 둘 셋 넷. 땅은 하나의 덩어리로 다 이어져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젖은 땅 위에라는 부분. 젖은 땅 위에 over red land. over의 뜻은 단어 할 때 했죠? over는 뭐뭐에 붙어서 위에야, 살짝 떨어져서 위에야. 그렇죠. 안개가 땅에 탁 붙어 있는 게 아니, 접착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젖은 땅 위에 over red land. 그렇죠. 땅 위에 살짝 둥실둥실 떠서 마치 구름처럼 형성돼 있는. 그러니까 땅 위에 끼어 있는 구름이 안개인 거예요. 그렇죠. 높은 곳에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면 구름이라고요. 그 다음에 땅이랑 가까운 곳에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면 뭐라 그런다? Fog라고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안개는 때때로 형성됩니다. Fog sometimes forms. 어디에? Over wet lan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기원이 차례네? 미국도 갔다 왔으면서. 미국 갔다 왔어요? 어. 어, 좋겠다. 가서 영어 써봤어? 안 써봤어? 안 썼어. 안 썼어? 왜? 쓸 일이 없었어? 이거 뭐가 다야? 넌 그냥 옆에 멀뚱멀뚱 서 있었어? 왜? 아, 스펠링을 기억 나는데 발음을 모르겠어. 예, 잘 모르겠대요. 지우한테 또 넘어가네요. Fog. Fog. Always.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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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Near. Near. From. 아닌가? Land. 뭐 상관없습니다. 뭐 ground하고 land는 같은 뜻이니까 뭘 써도 틀렸다고는 안 할 거예요. 근데 패턴 영화에서 ground랑 land 썼대. ground랑 land 둘 중에 하나 써도 맞다고. 네. 근데 always로 바꿀게요. always로 바꾼다. 이렇게 됐습니까? Fog always form near land. 오케이? 이렇게? 예. 오케이. 한 군데만 고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always지, sometimes지 상관없죠. always s부터 얘는 무슨 시가 아닙니까? 하다 시가 아니죠. 하다 시는 얘가 it이라서 s를 붙여야 되는 규칙은 얘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어 자체가 s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ear land 해도 되고 책에는 뭐라고 돼 있던가요? near the ground.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여기는 왜 더가 없고 여기는 왜 더로 있어야 돼요? 뭐 ground는 더를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near the ground. 그냥 ground라고만 익히지 말고 the ground. 땅, the grou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ar the ground 있죠. 오케이. 여기 있는 s 때문에 숙소. 얘는 하다시가 아닙니다. 단어가 원래 s가 달려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안개는 항상 형성됩니다. Fog always forms. 어디에? Near the ground. Near la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땅 근처에서 생성되지 않으면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Fog라고 부르면 안 되고 뭐라고 불러야 돼요? Over.
클라우드 죠 그렇죠. 구름이죠. 그렇죠? 어디에서 형성되어야지만 near the ground 땅 근처에서 형성되어야지만 뭐가 될 자격이 있어? fog가 될 자격이 있는 거죠.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안개는 항상 만들어집니다. fog always forms 어디에? near the ground, near land. fog always forms. fog always forms near the groun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 문장까지 했었네요. 그쵸? 오케이. 이거, fog always fog always forms 여기까지 좋았어요. 안개는 항상 형성된다. fog always forms 기다려봐. 스틸? 저 스틸이란 말이 들어가죠. 그렇죠. 아니, 앞에 뭐 있는데? 이건 뭐죠? 선생님 지우가 답답하네. 오케이. 괜찮아. Where air is steel? Where is steel? 맞나요? 네. 맞나요? 맞나요? 모르겠다. 아, 그렇죠. 선생님이 이 문장을 하면서 where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where 뒤에 where are you 이렇게 묻는 문장에 왔을 때는 where가 무슨 뜻이다? 그렇죠. 어디에 라는 뜻이었죠. where are you가 뭔지 where are you 그렇죠. 너 어디에 있니? 근데 where you are가 되면 뭔 뜻이지? where you are 네가 있는 곳 그렇죠? 장소 이런 뜻이라 했죠. 자 그럼 봅시다. where가 지금부터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는 곳에 라는 말로 바꿀 거예요 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air is still 라는 뭔 뜻이에요? air is still 공기가 가만히 있다죠. 그렇죠? 공기가 가만히 있다. air is still 얘는 공기가 가만히 있다 라는 완벽한 문장이에요. 근데 where 때문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어. 어디에? 아, 또 안개는 항상 형성됩니다. 어디에? Where air is still 한 곳에 됐습니까? 공기가 가만히 있는 곳에 Where air is still 됐습니까? Where air is still 발음이 어렵다 했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요. 선생님이 뭐 해줬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where는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자 where를 갖고 한번 놀아보자. you go 한 뭐야? you go 너는 간다. 너는 간다 이 말. 너는 간다. do you go는 뭐야? do you go 너는 가니? 너는 간다. you go 넌 가니? do you go 그렇죠? 그럼 여기 똑같이 where를 넣어볼게. Where do you go는 뭐야? Where do you go? 어디에 넌 가니? Do you go가 묻는 말이에요? 묻지 않는 말이에요? 묻는 말이죠. Where는 스위치가 달려있는 거야. Where의 스위치는 1번 스위치. Where가 스위치가 두 가지 뜻으로 어떨 때는 어디에? 라고 물을 때도 쓰이고 어떨 때는 누가 뭐뭐 하는 곳에? 라는 뜻으로 쓰인다. 스위치가 달려있는데 그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건 Where 뒤에 묻는 말이 오느냐 묻지 않는 말이 오느냐야. 됐습니까? Do you go는 묻는 말이죠? 그렇죠? Do you go? 넌 가니? Where do you go는 뭐야? 넌 어디 가니가 되는 거죠. 하지만 you go는 뭐예요? You go? 너는 간다. 너는 간다죠. 그럼 where you go는 뭐겠어? 넌 어디로 가니? 어디에 간다. 너는 자 아직 이해를 해보세요. 곳에 간다. 여러분은 아직 선생님 말이 아직 선생님 말을 이해를 못했죠. where에게 스위치가 달려있는데요. where는 어떨 때는 어디에 라는 뜻이 될 때도 있고 두 번째 뜻은 누가 뭐뭐 하는 곳에 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where가 무슨 뜻이 될지는 where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오느냐 이렇게 묻는 말이 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 그렇죠? 오케이. do you go가 무슨 뜻이라고? do you go가 무슨 뜻이라고? 너는 가니? Do you go? Do you like? Do you like? 뭐? Do you like? 너는 좋아하니? 그럼 do you go는 뭐겠어? 어디 가니? 넌 가니? 넌 가니죠, 그렇죠? Do you eat? 뭐야? Do you eat? 너는 먹니? Do you eat?
너는 먹니? 그렇죠. Do you say? 너는 말하지. Do you study? 너는 공부하니? 그렇죠. 그럼 do you go는 뭐야? Do you go? 나는 가니. 그럼 where do you go는 뭐겠어? 나는 그곳에 가. 너는 어디로 가? 그렇죠. 너는 어디에가 아니죠. where가 where 뒤에 묻는 말이 그러니까 where가 스위치가 뭐가 됐어요? 어디에? 어디에? where? 넌 가니? Do you go? 하지만 where you go를 못 가요. you go가 무슨 뜻이었죠? you go? 너는 어디로 간다. Where 빼고 너는 간다. 너는 간다죠. 그렇죠. 그럼 where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왔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where의 뜻은 어느 곳으로 간다. 너는 어떤 점? 다시 설명할게요. where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where 뒤에 이와 같이 묻는 말이 오면 where의 뜻은 어디. 됐습니까? where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오면 누가 뭐뭐 하는 곳에.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자, where you go? where 뒤에 묻는 말이에요. 안 묻는 말. you go의 뜻이 뭐예요? you go. 넌 간다죠. 그럼 where you go는 뭐겠어요? 너는 어떤 곳으로 간다. 아직도 이해를 못 했군요. 이제는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기회를 줬으니까. where you go? you go. 너는 간다죠. 그러면 where의 뜻은? 너 어디 가? 왜 자꾸 어디란 말을 왜 할까요? 선생님 어디라고 안 가르쳐 줬는데요. 어, 네가 가는 곳에. 네가 가는 곳에. Where you go? 어디에? Where you go? 네가 가는데. 그러면 나는 갈 거다. I will go. I will go. 난 갈 거야. I will go. 네가 가는 곳으로. Where you go? 난 네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거야. I will go. Where you go? 어디로 갈 거라고? You가 go 하는 곳으로. 네가 가는 곳으로. 에? 자, 그러면 이 문장으로 데리고 왔고요. Okay. 그래서 물어볼게요. Air is still. Air is still이 뭔? Is air still? 하고 비교할게요. Is air still? Air is still이 뭔 뜻이에요? Air is still. 공기가 가만히 있다죠. 얘 어떤 시고 얘 어떤 시 앞에 is 있으니까 어떻다. still 어떤 가만히 있는 is still 어떻다 가만히 있다. air is still 누가 air가 뭐 한다 is still 공기가 가만히 있다죠. 이건 is air still 뭐 is air still 그렇죠. 공기가 가만히 있니 이 뜻이죠. 똑같이 앞에다가 where를 넣어볼게. 여기도 똑같이 생긴 where를 넣고 여기도 똑같이 생긴 건 똑같아. 근데 뜻은 다르죠. 그렇죠. 자 where is air still은 뭔 뜻이야. where의 뜻이 뭐가 되었어요? 어디. 그렇죠. 어디죠. 어디. 그렇죠. 그럼 where is air still은 뭔 뜻이야? 어디에 공기가 가만히 있습니까? 어디 공기가 가만히 있는데?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어디 공기가 가만히 있나요? where is air still?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where air is still을 바꾸면 공기가 가만히 있다죠. 이건. 그렇죠. 그럼 where의 뜻은 어디가 아니고 뭐예요? 누가 뭐뭐 하는 곳에. 그렇죠? 그럼 where air is still 합쳐서 무슨 뜻이야? 누가 뭐 하는 곳에 air가 있는 곳에. 그렇죠? 공기가 멈춰 있는 곳에. 어디에 where air is still. 이해됐습니까? 네. 진짜로? 네. 오케이. 그래서 항상 형성된다네요. 안개는 항상 형성됩니다. Fog always forms. 어디에 where air is still. 아, 다 같이 fog always forms. fog always forms. 어디에 where air is still. 아, fog always forms where air is still. fog always forms where air is still. 됐나요? 오케이. 그다음 문장부터는 새로운 문장이네요. 오케이. fog always forms where air is still까지 봤고요. 그다음 문장 읽어 보겠습니다. Okay. 놀러 온 사람 여기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참여해야 하는 곳이에요. 다 같이 fog always makes it hard. fog always makes it hard to see. 맞습니까? 누가 fog가 뭐 한다? always make. 그렇죠. always makes 한다. 그렇죠. 끊어읽기 잘 이해하고 있네요. 하다시에서 끝나는 거죠. 첫 번째 두막은 누가 fog가 어찌 뭐 한다? Always makes 한다. 무엇을?
is 그것을. 자, 이거 할 때 여러분들 단어 할 때 뭐 배웠냐면 단어 할 때 구슬이라 그러죠. 구슬할 때 그렇죠. make a 그렇죠. make a 어떤 잘 기억하고 있네. make a hard의 뜻이 뭐예요? hard 어떤 그렇죠. 어려운이죠. 그러니까 make a 어떤 make a 어떤이 뭐였더라?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그렇죠.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fog always makes it hard 하면 누구를 그것을 어떻게 만든대요? 어렵게 만든다. 안개는 항상 그게 어렵게 만들어. 됐습니까? 뭐 하는 것? to see 하는 것. 보다 see 보는 것 to see 보는 것이죠.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뜻이 같아요? 안개는 항상 그것 무엇? 그거 뭐? 그거 뭐? 보는 것을 어떻게 만든다? 어렵게 만든다. 안개는 항상 보는 것을 힘들게 만든다. 사람들이 뭐 안개 끼면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렇죠. Easy to see ya, hard to see ya. Hard to see. 그렇죠. Hard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렇죠. Easy죠. Easy가 무슨 뜻이겠어요? 쉬운. 그렇죠. 쉬운이겠죠. 쉬운. 됐습니까? 보기 어려운 hard to see. 보기 쉬운 easy to see. 됐습니까? 안개는 항상 그것을 만듭니다. Fog always makes it 어떻게 hard하게 뭐 하는 것 to see. 안개는 항상 그것을 그걸 힘들게 만들어. 그거 뭐 보는 것 말이야. 됐습니까? 안개는 항상 그걸 힘들게 만들어. Fog always makes it hard. 그거 뭐 to see 하는 거 보는 것 말이야. 됐습니까? 헤이 잘 안 될 거고요. 헤이 안개는 항상 만듭니다. Fog always makes it hard. 뭐 하는 거? To see. 다 같이 fog always makes it hard. Fog always makes it hard. 뭐? To see. 그러니까 안개는 항상 그걸 어렵게 만들어. 안개는 항상 그걸 어렵게 만들어. Fog always makes what? Makes it 어떤? Hard. It b o t h to see. 투시하기 힘들게 만든대요. 투시하기 힘들게. 네. 네? 해보겠다. 네. 오케이. 해볼까요? Fog always make it hard to see. 그렇죠. Makes. 됐습니까? Makes만 되겠네요. 했는데 선생님이 잘못 들었네요. 됐습니까? 다 같이. Fog always makes it hard. Fog always makes it hard. 뭐 하는 거? To see. 보는 것. 아, 또 해볼 사람. 오케이, 지우 한번 더 들었네요. Very good. 다 같이. Fog always makes it hard. Fog always makes it hard. 뭐 하는 건? To see. 오케이, 또 해볼 사람. 오케이. Fog always makes it hard to see. 그렇죠. 다 같이. Fog always makes it 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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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o see 하는 거. 오케이, 가볼까요? Fog always makes it hard. To see. 됐습니까? 다 같이. Fog always makes it hard. Fog always makes it hard. 뭐 하는 거? To see. 됐습니까? 오케이. 마지막 문장이네요. 읽어볼까요? What is fog and where can you see? 오케이. 다 같이. What is fog? What is fog? And where can you see it? And where can you see it? 됐습니까? Okay. What is fog? What is fog? 뭐 끊어 읽기 할 것도 없습니다. 해볼까요? What is fog? 한 덩어리네요. Okay. What is fog? 뭐야? What is fog? 뭔 뜻이에요? 그것이 안개다? This is fog. It is fog. What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군요. 무엇? 그렇죠. What은 무엇이죠. 무엇. 그럼 What is fog? 뭐예요? What is fog? 무엇이 안개? 안개는 무엇입니까? What is fog? 안개는 무엇입니까? What is fog?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What is this? 이것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is? 저것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at? What is that? 그렇죠? 됐습니까? 저거 뭐야? What is that? 이거 뭐야? What is this? 안개 뭐야? What is the fo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남자는 무엇입니까? What is he? 그 남자 직업이 뭐예요? What is he? 그 여자는 무엇입니까? What is she? 그 여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What is she? 그것은 무엇입니까? What is it? 그렇죠. What is it 자리에다가 fog만 넣은 거예요. What is it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What is fog은 안개는 무엇입니까? 됐습니까? 안개가 뭐예요? What is fog? 오케이. 그 다음에 and입니다. and. 그리고 where can you see it을 끊어볼 건데요. where 뒤에 묻는 말이 왔나요? 묻지 않는 말이 왔나요? can you see it?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where can you see it? it의 뜻은 뭐예요? it의 뜻은? 그것. 그것. 근데 여기서는 그것. 뭐 대신, 그것이란 말은 뭐 대신 오는 말이죠? 그렇죠? 오케이. it은 뭐 대신 왔나요? 그렇죠. 당연히 뭐 대신 왔다? fog. Where can you see? fog. 됐습니까? 다 같이 what is fog? What is fog? And where can you see fog? And where can you see fog? 오케이. 자, you can see가 뭐예요? You can see. 너는 볼 수 있다죠. 누구는? you는 뭐 한다? can see. 됐습니까? 넌 볼 수 있다. You can see. 근데 여기에 하다시가 두 개로 돼 있었는데 한 개가 앞으로 나가네. 그치? 뭐가 됐어요? Can you see? 뒤에는 온점이에요? 물음표예요? 그렇죠. Can you see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넌 볼 수 있니? 됐습니까? 넌 볼 수 있니? Can you see? 넌 볼 수 있다. You can see. 똑같이 where를 갖다 놓는 거죠. 그렇죠? Where. 여기도 where. 왜? Where can you see? 자, where 뒤에 묻는 말 맞죠? 그럼 where의 뜻은 뭐다? 어디에. 그렇죠. 어디에죠. 그러면 where can you see의 뜻은 어디에서 너는 볼 수 있니? 됐습니까? 근데 where you can see를 볼까요? Where you can see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Where you can see. 네가 볼 수 있다. 앞에 where 붙었습니다. 네가 볼 수 있는 곳. 그렇죠. 네가 볼 수 있는 곳에도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네. 조금 더 연습하면 될 것 같아. 네가 볼 수 있다. You can see. 네가 볼 수 있는 곳에 where you can see. 됐습니까? 어디에서 where 넌 볼 수 있니? Can you see? 됐습니까? 오케이. 이 문장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오케이. 안개가 뭐예요? What is for? 그리고 and. 어디에서? Where? 넌 볼 수 있니? Can you see? 무엇을?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안개는 무엇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안개를 볼 수가 있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안개가 뭡니까? 라는 문장이 뭐였더라? 안개가 뭐예요? What is fog? 그렇죠. 안개가 뭡니까? What is fog? 안개가 뭐예요? What is fog? 그리고 and 어디에서? Where? 넌 볼 수 있니? Can you see? Can you see? 무엇을? It. 그렇죠. It 하고 반드시 물음표. 통문장 수업에 선생님이 물음표나 온점 잘못 쓰면 틀렸다 하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오케이. 안개가 뭐예요? What is fog? 안개가 뭐예요? What is fog? 그리고 and 어디에서 넌 그걸 볼 수 있니? Where can you see it? 아? What is fog and where can you see it? 오케이. 아직 잘 안 되나요? 오 도전! 어. What is fog and where can you see it? 더 해버렸네. 됐습니까? 다 같이 What is fog? What is fog? And where can you see it? And where can you see it? Hey, oh. What is fog? And where can you see it? 그렇죠. 다 같이 What is fog? What is fog? And where can you see it? And where can you see it? Okay, 해볼까요? What is fog? And where can you see it?
Very good. 그렇죠. Okay, 준비됐나요? Okay, 가볼까요? What is where? Okay, 너무 졸린 것 같아, 그렇죠? 시차 적응이 아직 잘 안 되나요? 다 같이 안개가 뭡니까? What is the fog? And where can you see it? What is fog and where can you see it? What is fog and where can you see it? Okay, 어쨌든 뭐 질문으로 끝이 나는데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안개가 뭐예요? low cloud. 오, 그렇죠. Low clouds. Where can you see it? It's over the land. Over the land. 오, oh, good. 또. Over the land. Dry land. Dry land? No. Where can you see fog? Near the ground. Which? Near water. Near water. Near mountains. Near mountains. 또. 만드는 재료. Where can you see it? 어디에서 볼 수 있냐? Where air is still. 그렇죠. 어떤 곳에서 안개를 볼 수 있어? 공기가 가만히. 바람 부는 날 안개 낀다, 안 낀다? 안 낀다. 그 말이죠. 그렇죠. 바람이 불면 안개가 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몰랐나요? 바람 불면 안개 안 끼는 거 몰랐어? 어? 바람 부는 날 안개가 안 끼는 거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 이 책을 읽고 알게 된 거네. 바람이 불면 안개가 낄 수 없습니다. 있습니까? 오케이. 계속 통문장 모두 다 했습니다. 오케이.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원래 오늘 추가 오이 해야 되는데요. 야, 여러분들 뭐.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 추가 오이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건데 그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전에 한번 쳐봤죠. Comprehension Test라고. 오케이. 이해, 본문 이해도 가능해요. ABC 있고 색칠하는 거. 오케이. 수고